제가 온 이곳은 이호테오 해변입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바다가 굉장히 예쁘죠. 그런데요, 실은 이 아름다운 바다가 쓰레기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전시가 이 이호테오 해변 옆에 있는 종합상황실에서 진행된다고 하거든요. 저와 함께 특별한 전시를 만나러 가보시죠.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고 이제 올라갑니다. 전시는 A, B, C, D 테라스 워크숍. 이 뷰 좋다. 바로 옆 밖으로 이호테오 해변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관람할 때마다 이렇게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짠!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소리가 들리는데 바닷속에 들어온 느낌? 그러니까 바닷속에는 꿈꾸던 바다, 진정한 환상의 섬. 또 비가 많이 내리면 바다로 폐 목재가 떠내려와요. 네. 그 목재와 바다에서 죽은 병뚜껑. 네. 산호초를 이렇게 표현해서 아~ 산호초는 이렇게 병뚜껑으로 만들어졌대요. 어머, 이것도 약간 플라스틱 재질 느낌이긴 해요. 전시에 다양한 플라스틱이 사용이 됐잖아요. 이 소재들은 전시 종료 후에 업사이클 제품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바다에서 수거한 쓰레기들만 사용을 했다고 해요. 와, 바다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정말 서핑을 하다 보면 많아요. 저번에 제가 서핑을 하다가 제 옆으로 비닐 하나가 떠오길래 내려오길래 그 비닐에다 쓰레기를 담아봤거든요. 정말 커다란 비닐이 금방 꽉 찼습니다. 그만큼 바다 쓰레기가 굉장히 많고 해양 오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폐 배너 업사이클 마그넷으로 제주 바다를 표현해보세요. 여기서 직접 나만의 바다를 꾸밀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마그넷을 마음대로 잘라가지고 하면 되는데 서퍼 만들어도 되나? 서퍼 어떻게 그리지? 보드에 사람 이렇게? 오케이, 할 수 있어. 서퍼를 그려볼게요. 이게 뭐야? 자, 여기서 그리면 돼요. 자, 사람은 검정색을 칠해주는 거죠. 바다에서 깨끗한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는 서퍼. 이 굿즈들은 이 전시가 열리는 2호동에서 소비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는 이곳에서 쓰레기를 주워오면 굿즈를 선물로 준다고 하네요. 이제 전시 끝입니다. 이제 문을 열면 아름다운 바다를 만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 바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아름다운 바다를 위하여. 이렇게 득템도 하고 멋진 전시도 보고 나왔습니다. 너무나 멋진 전시인 것 같아요. 취지도 좋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잘 꾸며놨고 보는 동안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앞으로 이 바다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다짐까지 하게 되는 그런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멋진 전시 해봤어요. 자, 여러분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